토마토 하나 먹겠습니다. 아이, 너무 허락을 받고 그러세요, 감독님. 자꾸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오해하신다니까요? 방송 끝나고 혼내시잖아요. 반갑습니다, 드하. 자, 일단 맥주를 좀 꺼내볼까요? 오늘 맥주니까 시원하게 한 잔 먹고 시작할까요? 삼촌! 예, 맥주 좀 주세요. 오늘 중국 맥주 4개거든요? 중국 맥주 하면 칭따오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청도 맥주. 거의 처음으로 마셔본 중국 맥주 칭따오. 사실 저는 칭따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저한테는 약간 쓴맛 나는 맥주였거든요. 왠진 모르겠는데 양꼬치에 칭따오를 먹잖아요. 원래 이게 양꼬치에 칭따오는 아니고요. 그냥 칭따오 회사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게 너무 잘 먹혔죠. 유행어가 양꼬치집에 무조건 찡따오다라는 걸 우리한테 각인시켰어요. 굉장한 관건 거죠, 그게. 근데 이 찡따오가 청도 맥주잖아요. 이 찡따오는 독일 사람들이 와서 만든 맥주예요. 독일인들이 자기네가 먹으려고 맥주 공장을 세웠는데 그게 찡따오, 청도 맥주가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한테는 맥주 그럼 청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얘보다 조금 더 역사가 오래된 게 하얼빈이에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자, 요거 하얼빈은 몇 도인지 봐보실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얼빈 5도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 연식이 제일 오래 안 된 거는 옌징 맥주예요. 1980년도에 나온 거라 이게 진짜 역사는 제일 짧죠. 근데 중국에서는 거의 제일 많이 먹는 맥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도인지 보셨어요? 4.3도 같은데요. 여기 이제 4.3도, 그다음에 얘들은 4.7도예요, 두 개 다. 네. 그러면 뭐부터 먹을까요? 역사가 가장 짧은 옌징부터 먹을까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이게 지하 3,000m에 있는 광천수를 퍼다가 만든답니다. 뭐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지하 3,000m에 있는 광천수 맥주를 한번 먹어볼까요? 오프너가 여기 있네요. 자, 일단 와, 맥주. 옌징. 어? 딱 까면 나는 이런 냄새가 있어요. 어, 마시고 싶다. 우리 감독님 저랑 방송하기 싫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랑 방송하는 거 싫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옌징 맥주 한번 먹어볼게요. 자, 드렁큰. 저기 맛보시는 중인데 완샷 하시는 거예요? 옌징. 와, 어 좋다. 아니 뭐 표현을 하세요? 마시고. 아 좋아요, 그냥 첫 잔은 좋아요. 첫 잔 원샷은 그냥 뭐든 좋아요. 맥주는. 아, 저도 완샷 할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야 이거 그냥 라거네요, 딱. 그냥 뭐 특별한 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씁쓸한 맛이 조금 남는, 거기다가 홈맛이 조금 더 느껴져요. 조금 진한 맛의 라거? 괜찮은데요?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맥주도 한번 먹어볼까요? 두 번째 맥주는 뭘 먹을까요? 찡따오 먹어볼까요? 찡따오? 양꼬치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찡따오. 자, 양꼬치 먹으러 가면은 찡따오에 소맥으로. 아, 소맥을 찡따오로? 네, 그렇게 와... 먹어요. 아, 양꼬치 먹고 싶다. 아, 난 우리 김희 감독님 그 저 뜬금포를 항상 좋아해요. 저랑 방송하기 싫다 그랬던 거죠. 아, 그렇다고 누가 그랬어요? 방송이 항상 기다려지고. 네. 그럼 우리 이번 주에 라이브 한두 번 더 할까요? 그거. 자, 요거 찡따오예요. 원샷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완샷해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저요? 맥주는 원샷. 자, 찡따오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지. 이게 좀 더 씁쓸하네요, 맛이. 와, 똑같아요? 아니요, 칭따오가 조금 더 개성이 있어요, 뭔가. 아, 옌징보다? 뭔가 좀 강해요, 뭔가가. 진맛이라든가 뭐 그런 게 조금 더 남는? 나도 얘가 좀 더 가볍고, 지금 옌징이. 그다음에 얘가 좀 더 무거운데 네. 옌징도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데 칭따오를 또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되네요. 전에 먹었을 때 또 되게 쓴맛이 많이 나서 찡따오 잘 안 먹게 됐더라고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옌징 먹고 먹으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맥주를 먹어봐야죠. 하얼빈 4.3도하고 5도짜리거든요. 자, 어떤 거부터 먹을까요? 5도, 5도. 5도를 먹으면 4.3도가 완전 밀리지 않을까요? 그럼 4.3도. 또 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왜? 아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화내시는 네,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직접 결정하실 거면 왜? 좋아요, 그럼 5도. 자, 5도짜리 먹어볼게요. 네, 하얼빈 5도짜리입니다, 5도짜리. 오, 부드럽다. 제가 그래서 하얼빈이 맛있었던 오, 기억이 강해요. 이거 맛있다. 아니, 저희 커뮤니티에 대부분 이거 5도짜리가 제일 맛있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 하얼빈을 사실은 맨 나중에 먹고 싶었는데 아, 그게 오, 맛있는데요? 아, 맛있어요, 진짜. 아, 진짜 좀 다르네. 부드럽지 않아요, 뭔가가? 부드럽고 네. 밸런스가 되게 좋은 느낌? 어, 너무 좋아요. 오, 맛있다. 세 개 중에는 이게 제일. 네, 세 개 중에. 세 개 중에 1등. 자, 그러면 요건 어떤 맛을 낼지 4.3도짜리도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어? 잠깐만요. 불순물이 떴어요. 이거 불순물 떴으니까 제가 먹을게요. 아, 네네, 그럼요. 네. 아, 이거 주신 건가요? 아, 이거 제가 먹는다니까? 아, 알겠어요. 네. 뭐지? 자, 먹어볼게요. 부드럽긴 한데 그 씁쓸한 맛이 더 강한 느낌? 뭔가 좀 빈 느낌 안 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별 차이 못 느끼는 것 같,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래요? 난 약간 더 가벼운 느낌 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차이가 안 느껴져요? 똑같아요? 잘 안 느껴져요. 까먹은 것 같아요. 다시 먹어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5도짜리 잔을 줘보세요. 자, 그럼 요거를 비교해서 두 개를 먹어보면 왜 얘가 5도고 4.3도인지는 알겠죠. 자. 여기 5도, 4.3도. 여기 4.3도, 여기 5도. 오케이, 오케이. 컬러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4.3도부터 먹어야 되겠죠? 5도, 4.3도. 오케이, 4.3도. 맞아요? 그거 5도 같은데. 그거 5도가 아니에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야, 이거 4.3도입니다. 살짝 트림업도 넘어오는 향이 좋네요, 4.3도도. 부드럽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5도를 먹어보죠. 5도 뭐 바로 먹습니까? 비교하려면 같이 먹어봐야죠. 와... 자, 이거 수가... 5도입니다. 아, 이게 확실히 무게감이 있네요. 어떤 거예요? 5도가... 진짜 잘못 먹은 것 같은데요? 거꾸로 먹었죠? 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5도 같아요. 먼저 먹은 게 5도죠. 네, 이게 좀 무게감이 좀 있어요. 네. 네. 얘는 좀 가볍고. 네. 아, 느끼려고 해야지, 진짜. 저는... 아, 근데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네요. 이렇게 비교 시험하니까. 네네. 할빈이 맛있다, 그죠? 이 두 개가 맛있네, 일단. 이 두 개가 일단 맛있네. 저는 사실은 얘들 둘보단 이거 두 개가 맛있어요. 할빈이 맛있어요. 네. 굳이 따져하고 먹을 거면 그냥 이거, 5도짜리. 그죠? 그죠. 네. 오, 요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거품 좀 있게 따라볼까요? 크림 맥주 뭔지 아시죠? 몰라요. 아, 모르세요? 찡따오. 저는 이거 하나 골라서 소맥 한 잔 먹고 싶어요. 아, 자, 여기 엔징. 아, 확실히 가볍네. 뭐가 맹맹해요. 그죠? 심심하죠? 심심하고. 네. 약간 새우젓 타야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되게 맹맹해요. 물 먹는 느낌? 약간 기타 주류 같은 느낌이에요. 아, 야, 요즘 배운 거 있으니까. 예. 써먹어야죠 이제. 아, 진짜 이게 약간 맛이 느껴지네요. 와, 완전 차이가 나네. 근데 이게 또 잘 팔린다니까. 되게 가볍고 연하게 먹는 거를 노리지 않았을까. 근데 소속은 같은 엔징 맥주에서 만드는. 근데 하얼빈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예요. 아, 1900년도에 나왔으니까. 아, 제일 오래된 거예요? 네, 제일 오래됐어요. 사실은 하얼빈 맥주는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만든 맥주. 그리고 실제로 얘들은 중국 맥주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거죠. 이건 러시아 맥주, 이건 독일 맥주.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는 중국 맥주를 리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 맥주를 세계. 먹고 있는 거예요. 독일 맥주 한 잔 먹어야죠. 독일 맥주가 뭐죠? 칭따오. 오, 야, 많이 늘었어요. 너무 무시하신 거 아닙니까? 자. 독일 맥주 찡따오 한번 먹을게요. 찡따오. 야, 요것도 가볍네. 가벼운데 아, 씁쓸한 맛이 있네. 그나마 조금 나아요. 엔징보다 좀 낫고 뭐 이것만의 매력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맥을 타면 어떤 게 제일 맛있을까? 소주 하나만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하기 전에 자, 오늘 맥주만 먹었을 때 순위를 한번 정해봅시다. 맥주 오늘 1등 5도. 하얼빈 5도. 저희의 원픽 제일 맛있어요. 2등 뭐예요? 4.3도. 그죠? 와, 신기하게 나랑 똑같네. 똑같아요. 오늘 똑같아요. 그냥 3등. 3등 칭따오. 칭따오. 4등 엔징. 엔징. 예, 꼴등이네요. 네. 자, 오늘 저희의 원픽은 이쪽부터입니다. 하얼빈 5도, 4.3도, 찡따오, 그 다음에 엔징입니다. 요렇게 해서 소맥을 한잔 타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먹을까요? 엔징부터? 아, 엔징 진짜 기대 안 되는 거. 그죠? 아, 자. 아, 이게 중국에서 잘 팔리는 맥주라는데 기대 없이 한번 먹어볼까요? 네. 소맥은 오히려 기대 없이 먹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소맥 비율은 어떻게? 내 맘대로. 그리고... 아, 네, 알겠습니다. 소주 많이 안 넣어요. 아,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바텐더 거. 딱 한 모금 먹기 좋게. 자, 엔징 소맥입니다. 별 맛이 없는데요, 그냥? 그렇게 맛은 없습니다. 그냥 뭐 부드러우네요. 애매하네요, 그냥. 밋밋하고. 강. 아니, 강 소맥인데요? 강 소맥. 일단 탈락. 탈락, 저 탈락. 엔징은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뭔가가 네. 좀 탈락.
두 번째 한번 먹어볼까요? 찡따오. 우리 감독님 제일 좋아하는 찡따오 소맥.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그거밖에 안 먹어봤어요. 아... 네. 뭐 제 기억상 나쁘지 않았어요, 찡따오 소맥이. 네.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감독님이 기억 속에 나쁘지 않았다니까. 찡따오 소맥 먹어볼게요. 찡따오 소맥. 어, 이거보단 낫네요. 인증보단 낫네요. 어, 뭐 저는 나쁘진 않은데 제 기억상이랑 좀 다른데요. 아니 별로예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좀 그러네요. 아, 근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4.3도 먹을까요? 5도 먹을까요? 뭐 알아서 드시죠. 저 4.3도. 제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 네. 자,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4.3도. 아, 야, 그냥 이쯤 되면 그냥 술 먹는 것 같은데? 이거 부드러운데 뭔가 4.3도가 쓴맛이 약간 올라오죠? 네. 뒤에. 근데 굉장히 부드럽네. 똑같아요, 이제? 지금 약간 혀가 취했어요. 지금 취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이 남았네요. 대망의 5도짜리. 5도. 네. 토마토 하나 먹겠습니다. 아, 너무 허락을 받고 그러세요, 감독님. 자꾸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오해하신다니까요? 방송 끝나고 혼내시잖아요. 야, 이런 식의 음해를 하나? 야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방송국에? 아니 야가 아니고 야 이런 탄성. 이것도 한입 먹겠습니다. 네, 아 그럼요. 아니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저를 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소맥 한 잔 타볼까요? 오, 약간 얼굴이 상기되고 있어요 제가. 5도짜리 소맥.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잔들 드세요 트렁큰. 지금까지 마셔봤던 맥주들이 소맥을 할 때는 일반적인 소맥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죠. 일반적인 소맥이라는 게 보통 우리 카스, 테라 그런 그죠? 것들. 부드럽네요. 부드럽게 넘어가는 소맥. 오늘 완전 이게 오도가 1등인데요? 아 저는 진짜로 하얼빈을 옛날에 캔으로 되게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자 그러면 오늘 총평을 좀 해볼까요 이제? 소맥까지 다 먹었잖아요 우리. 자 오늘 맥주의 총평은 어때요? 저는 일단은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 사실 중국 맥주를 많이 즐겨 먹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순간이었고 오늘 저기 소맥은 아까 어땠어요? 소맥의 순위를 매긴다면 원래 감독님 이거 좋아한다면서요? 찡따오.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제 소맥이니까 맛있는. 아 그렇게 따지게 맛으로 보면 어떤 게 1등이에요? 저는 하얼빈. 좀 맛있는 술에서 좀 타니까. 신기하네. 이거 맛있네요. 자, 저도 오늘 굉장히 즐겁게 중국 맥주 4종을 비교해봤는데요. 확실히 오늘 원픽은 하얼빈 5도. 너무 즐겁게 마셔서 사실은 감독님이랑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마시고 얘기하니까 너무 즐거워서 행복하게 마셨던 날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도 즐겁게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